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다이어트 비빔밥입니다. 저는 비빔밥 할때꼭 철판에다 밥을 해요. 밥이 지금 뜸이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밥을 나실나실하게 새 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야채 쓰세요. 냉장고에서 나좀 써줘, 나좀 써줘 하고 있는 야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꼭 빠지지 않을 것만 말씀드릴게요. 양파하고 표고예요.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다음에 야채도 이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저는 다 있어서 부추, 상추, 깻잎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볶아보겠어요. 아보카도요. 조금씩만 넣고 할게요. 깨끗한 재료부터 무예요. 무. 조금만. 아주 고운. 저는 황태소금 쓸게요. 소금만 쓸 거예요. 식감 있게. 여러분, 당근하고, 무하고, 표고하고, 조금 익기 힘들어요. 이렇게 뚜껑을 쓰시면 좋습니다. 잠깐, 잠깐. 이렇게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잘 볶아졌어요. 이렇게 양파 몇 분이 드실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절대 타면 안 돼요. 중약불이에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세요. 양파는 굉장히 향이 충분히 배어 나오게 맛있을 때까지 익힐 거예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거 하나 사세요. 이럴 때는 혹시 물을 조금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 맛있는 냄새.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파는 약간 노릇노릇해야 맛있어요. 자, 표고버섯 넣어주시고, 기름 조금만 넣어주시고, 표고는요, 넣자마자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시고, 불을 훨씬 낮춰주셔야 돼요. 아셨죠? 호박부터 볶을게요. 호박은 정말 살짝만. 기름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좀 넣어주시고, 밀가루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뚜껑 안 덮어요. 얌전한 요리 하시려면 손이 좀 많이 가요. 이 재료에 따라서 불 세기를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고만 여기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열에 좀또 익어요. 당근은 그냥 할게요. 당근 넣고 물 뿌려주시고 기름 조금 해주시고. 근데 소금은 싱겁지만 않게 그냥 넣는 둥 마는 둥 넣어주셔야 돼요. 이따 맛있는 고추장으로, 고추장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불좀 낮출게요. 이렇게 순간순간 조절하셔야 돼. 불좀 낮추고, 물좀 뿌리고, 뚜껑 덮고. 당근은 너무 설컹설컹해도 안 돼요. 조금 익혀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 두시고요. 이제 고추장만 준비하시면 돼요. 꼭다 익으면 이렇게 조그만 온기에다가 고추장 퍼놓으세요. 그다음에 오늘 필요한 양만큼만 덜었어요. 고추장은 많이 달게 안 해놨잖아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 달콤하게 해주시면 훨씬 맛있거든요. 설탕 조금 넣으시고, 참기름을 이따 따로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고추장에다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매실청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없으시면 맛술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돼가지고 밥이 막 망가져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농도를 잘 맞춰 놓으세요. 밥도요, 이렇게 새밥에 해야 맛있어요. 헌밥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은 조금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잖아요. 제가 손익하고 맨날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쁘죠? 여기다 이제 생야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얹으세요. 부추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은 조금만 하시라는 거. 너무 이쁘게 잘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젓가락으로. 진짜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젓가락으로도. 응.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고요. 참기름 저는 조금 넣을래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넣고요. 참깨도 좀 넣어주시고, 참깨가 빠지면 안 되죠? 요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부추랑 원하시는 야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되면 야채가 좀 살아 있어야 되잖아. 저는 다 넣을 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밥은 조금만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는 컨셉이에요. 아셨죠? 저처럼 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드시면. 자, 이제 인제수저로 이렇게 비벼줘요. 자, 드셔보세요, 형부장님. 지금 배고프실 거야. 오세요, 얼른. 이렇게. 밥이 많아요. 아, 밥순이. 저도 밥순이거든요. 어때요?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비빔밥 자기는 좋아하잖아.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저는 비빔밥 사실 싫어해요. 근데 이 비빔밥은 좋아해요. 완전히 맛있을 조합이죠? 침이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될라 그래. 이렇게 맛있는데 저렇게밖에 표현을 안 돼요. 진짜 맛있다. 맛있죠, 뭐. 빨리 먹어, 배고파.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빨리 먹어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